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산뜻한 컬러감의 미니쿠퍼 D 클럽맨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2019년식이고 약 45,000km의 짧은 연식과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금액적인 면까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게 나온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은 단순견 주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부분에 있어서까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아주 성능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하부 점검부터 시작해 드릴게요. 네, 하부 점검에 앞서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품급 8mm 기준했을 때 뒷타이어는 4.69mm로 약 55%의 트레드가 남아 있고요. 네, 정면에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네,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 드릴게요. 가장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머플러 부분 보고 계시는데요. 머플러는 열에 의한 변색조차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관 장치 쪽도 부식이나 이상 부분이 전혀 없고요. 제가 이 차량을 리프트에 차량 올리기 전에 시운전했을 당시에도 하부가 굉장히 조용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해서 보실게요. 네, 중통 소음기도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엔진오일 팬부터 좌측의 미션까지 네, 성능지와 동일하게 깨끗한 차량, 네, 미세누유조차 없는 정도로 깨끗한 차량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조속적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등속 조인트에 손상이 있게 되면 안쪽에서 구리수가 노출이 됩니다. 보시면 등속 조인트가 새것처럼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러드 엔드와 아래쪽 로한 볼 조인트 그리고 활대 링크까지 정말 좋은 모습 확인드립니다. 운전석 쪽도 보실게요. 등속 조인트 새것 같은 컨디션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고 타이러드 엔드, 로한 볼 조인트, 활대 링크까지 각종 부실 상태까지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차량으로 확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이 트레드는 얼마나 남았는지 보실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앞타이어도 비슷한 트레드 남았습니다. 4.42mm로 약 55%의 트레드 남은 걸로 확인드리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는 상태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좌우측 편만 없는 상태로 일정한 형태. 해당 차량은 네 타이어 모두 편만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에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 누유 없는 차량으로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단기 시연을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부터 검사를 해 드릴게요. 네, 엔진의 고장 코드 감지가 안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프 아주 일정한 모습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숫자 범위도 800 초반대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의 상태는 엔진의 구동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또 해당 차량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 좋은 차량으로 확인드리고요. 다음은 미션도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션 고장 코드 감지가 안 된 차량으로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시동을 끄고 나서 엔진음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쿠퍼 D 차량 엔진음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엔진음도 굉장히 깨끗한 편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엔진오일 테스트기 넣어서 엔진오일 점도 여부를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터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신품급 오일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차량 엔진오일 퍼센테이지 3.5% 나왔습니다. 차량은 약 35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을 교체하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안쪽에 브레이크홀 상태도 봐드릴게요. 네, 브레이크홀 안쪽까지 깨끗하게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확인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신다면 엔진오일만 약 350km 주행하시다가 교체하시면 되십니다. 네, 미니쿠퍼 D 실내입니다. 해당 차량 옵션 체크랑 실내 컨디션 점검해드릴 거고요.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 먼저 보실게요. 이 가운데 보시면 시주행거리 45,000km 이렇게 확인되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이 안 된 차량입니다.
옵션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실게요. 네,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는 차량으로 점검드리겠고요. 해당 차량은 1열에 6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부드럽게 오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컨디션도 아주 아기자기하고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드리고 있는데요. 앰비언트도 굉장히 예쁘고 깜찍합니다. 네, 대시보드 쪽 깨끗하고요. 가죽 컨디션 보실게요. 가죽 컨디션도 새 것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차를 한 다음에 전 좌석 컨디션을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옐로우 컬러가 굉장히 산뜻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차량 구입하시자마자 전 차주분께서 랩핑을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보네트 쪽과 헤드라이트 쪽 보시다시피 아주 새것 같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범퍼까지 깔끔한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앞쪽 휠 보시면 생화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깨끗한 차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쪽도 깨끗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도 깨끗한 모습으로 확인드렸습니다. 네, 후면부 모습도 굉장히 예쁘고 산뜻한데요. 테일램프를 비롯해서 트렁크 쪽 범퍼까지 새것 같은 컨디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 라인입니다. 뒤쪽 휠도 아주 깨끗하고요. 도어 쪽까지 아주 좋은 모습, 해당 차량 외관 컨디션 만점짜리 차량으로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쿠퍼 D 클럽맨 차량 점검해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하부 컨디션이나 엔진 미션 상태, 실내 컨디션 외관까지 거의 신차급 수준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던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엔카에서도 무사고 진단을 받은 차량이고요. 좀 더 안심하시고 주행 가능하시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지는 시차주번호로 편안하게 문의주시고 기분 좋은 구매까지 이뤄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